첩보 KF-21 단거리 공대 공미사일 발사 성공 AIM-2000 마삼 사거리 25km 인도네시아 분담금 400억 납부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은 대한민국 국산 전투기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어제 시험비행에서 단거리 공대 공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동체 날개 끝에 장착된 미사일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2000입니다. 재원을 설명드리면 길이 2.9m, 속도 마하3 이상, 사거리 25km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2000은 마하3의 속도로 25km의 표적을 명중시킬 수 있는 KF-21의 핵심 무장 중 하나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장시험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공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가는 것입니다. 시험 비행 중인 국산 전투기 KF-21 시제 2호기를 자세히 보시면 왼쪽 날개에 길쭉한 미사일 한 발이 장착돼 있습니다. 잠시 뒤 불꽃을 뿜어낸 미사일이 곧장 직선으로 날아갑니다. 앞서 지난번 시험에는 기관총 발사와 중거리 미사일을 KF-21에서 분리하는 시험에 성공했지만 미사일을 기체에 장착된 상태로 점화시켜 발사하여 성공한 건 이번 단거리 미사일이 처음입니다. 미사일 분리 시험은 미사일이 기체와 충돌할 수도 있어 전투기 개발 단계에서 고난이도의 기술로 평가됩니다. 초음속으로 움직이는 항공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미사일은 잘못하면 무장이 항공기의 날개를 때린다거나 유사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KF-21은 이제 공중전 전투 능력을 갖추기 위한 본격적인 단계에 돌입합니다. 레이더에 포착된 전투기를 무장 체계와 연동시키는 게 핵심으로 조만간 실사격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표적을 정확히 조준해서 발사하는 과정이 남았으며 지금의 개발 속도로 봐서는 이상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같은 무장은 이제 시작이며 국산 플랫폼인 KF-21 보람에는 앞으로 미국산과 유럽산 무장에 국산 개발 미사일들도 장착할 예정이라서 거의 전 세계의 첨단 무장을 모두 운영하는 기가 막힌 전투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수출 시 상대국이 원하는 대로 모든 무장을 해줄 수 있는 속 시원한 전투기가 될 것입니다. 예전에 남의 나라 전투기를 샀었을 때는 무장 통합을 잘 해주지 않아 감히 우리 미사일을 개발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보람의 전투기 덕에 전투기와 항공 무장에서 진정한 독립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튀르키예에서 개발한다는 5세대 전투기는 개발 과정에 의구심이 많으며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개발한다는 6세대 전투기는 처음부터 삐걱대고 있어 마땅히 경쟁할 대상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지난 2월 중순에 연체 중인 분담금 8천억 원 가운데 400억 원을 납부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말 많았던 인도네시아가 사업에 계속 참여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입니다. 하긴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장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보람의 사업에서 기회를 놓친다면 인도네시아는 자국 생산 전투기를 영원히 꿈도 꾸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성공의 구분능선을 넘은 보람의 개발 사업에서 빠지기는 너무도 아쉬울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댓글에 인도네시아를 빼라, 국기를 거꾸로 달아 폴란드로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인도네시아가 분담금만 성실히 납부한다면 완성기체 48대를 구매하게 되어 있어 양산 가격을 낮출 수 있으므로 우리에게도 함께 가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한동안은 좀 참으시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자랑스런 국산 전투기 KF-21 보람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발사 소식을 새벽에 속보로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 좋아요는 애국입니다.